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순탄하게 그렇게 인생을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다 환란이 있게 되어 있는데 환란이 찾아오고 고난이 계속 연속입니다. 마치 바닷가에 가면 크고 작은 파도가 밤낮없이 계속해서 육지를 향해서 밀려오고 또 밀려옵니다. 그러나 그 파도를 무수한 사람은 바다로 나가지 못하지만 오대양육대주를 향해서 나가는 사람, 세계를 향해서 나가는 사람은 파도를 헤치고 나갑니다. 오늘 시험이 오거나 고난이 왔을 때 도망가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면으로 이것을 밀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인들에게는 특히 이것을 가르쳐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하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야고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야고보서 1장 12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험을 참는데 어떻게 복이 있습니까? 고난이 와 있습니다. 고난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 가지 시련이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기를 내가 지금 닥쳐온 이 고난이 환난인데 이것이 어떻게 복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가리켜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은 시련을 견뎌낸 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시련을 견뎌낸 자, 고난을 이긴 사람들, 고난을 극복한 사람들, 이런 사람을 가리켜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실까요? 분명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고 구하는 자는 반드시 받은 줄로 믿으라 했는데 믿고 구해도 도대체 응답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찾아오는 것은 환란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특히나 믿음의 사람들은 때로는 시험에 들기도 하고 스스로 좌절하기도 하고 신앙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허용하고 계실까요?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이하의 말씀에는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슬퍼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불평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아마 여러 가지 시험을 지금 경험하고 겪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 사람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고통, 부모님이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또 부부와 부모 사이에, 그리고 형제와 형제 관계에, 아마 어쩌면 교회 안에서도 이런 시험이 계속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이 모인 곳은 이 공동체 속에는 항상 문제가 늘 상존하고 있습니다. 잠복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이하에 말씀하시기를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겠다. 이 시험을 참고 견디는 사람에게는 그것을 인내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온전하게 하시고 구비하게 하시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시겠다 했습니다. 세계 음악가 중에 모차르트라는 음악가가 있습니다. 모차르트라는 이 음악가는 거의 나이 31세 때에 비인에서 한 사람의 천재 음악가를 만나게 됩니다. 모차르트는 31세 때 만났던 그 음악가를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는 신동 중에 신동이고 천재 중에 천재 음악가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을 앞으로 주목하라 그랬습니다. 반드시 이 사람은 세계적인 음악가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 사람을 극찬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이 사람을 잠시 소개한다면 바로 베토벤이라는 사람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한다면 루트, 루트 비히, 비히판 베토벤 이렇게 부릅니다. 루트 비히판 베토벤. 이 사람은 이제 모차르트가 나이 31세 때 만났습니다. 베토벤 청년을 향해서 이 모차르트는 대단한 극찬을 했습니다. 이 베토벤은 그의 생애를 보게 되면 1770년 12월 17일 날 그는 독일 본이라는 지역에서 그는 태어났습니다. 이 베토벤은 그가 태어난 이 가정은 대단히 가난한 한 음악가의 가정이었습니다. 이 베토벤의 아버지는 술 주정뱅이였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아버지는 술을 마시면 며칠이든 집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평소에 몸이 대단히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병약한 이 어머니는 늘 병석에 누워 있어야만 했습니다. 어린 베토벤은 장남으로 태어나서 이 가정의 동생들을 부양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가 10세가 넘었을 때에 너무 생계가 어려워서 어머니 약값을 조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끈파리도 그리고 신문 배달도 그리고 구두 닦기도 어린 몸으로 청소부 일도 했습니다. 피아노 건반을 두드린 사람들은 손가락이 대단히 유연하고 부드러워야 됩니다. 그런데 베토벤은 막일을 하고 노동일을 그가 하면서 손은 굳어졌습니다. 손가락이 딱딱해졌습니다. 이 청소년 이 베토벤은 어릴 때 눈물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너무너무 생계가 힘들어서 정상적인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몸이 약한 몸으로 이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겪었기에는 병석에 중병이 걸려서 누웠습니다. 폐병이 걸렸습니다. 베토벤의 어머니는 1787년 베토벤이 17살 때 폐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일하게 어머님만 의지했던 어쩌면 정신적인 지주라고 할 수 있는 그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을 때 베토벤은 절망해버렸습니다. 생을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살아갈 길이 막막했습니다. 어린 동생들 생계 유지도 힘들었고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났을 때 이 사람은 앞이 캄캄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자살을 하려고까지 그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원래가 태어나면서부터 천무적인 음악과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는 5살 때에 작곡을 할 만큼 그런 천재적인 음악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베토벤이 1796년 베토벤 나이가 26세가 되었을 때 그는 청천벽력 같은 충격을 받습니다. 두 귀가 들리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음악을 아는 사람은 귀가 들리지 않는 것은 곧 죽음입니다. 이 사람은 26세에 점점 귀가 들리지 않더니 나이 30이 넘어가면서 완전히 귀머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베토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게는 왜 이렇게 가혹한 일만 닥쳐옵니까? 이 사람은 스스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너무나 그 사람은 큰 충격 앞에 좌절을 했습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이 사람에게 기도 가운데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을 듣게 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가는 길 그가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나를 다듬으신 후에는 나는 순금같이 쓰임받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 말씀을 듣고 그는 다시 한번 자신의 주위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 나는 반드시 음악가로 성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 육체의 귀는 귀머거리가 되었지만
영혼의 귀를 열어주십시오. 영의 소리를 듣기 원합니다. 이 베토벤은 그 이후에 모든 그의 작곡한 것들마다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의 찬양이 묻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때부터 그는 작곡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귀머거리가 되고 난 후에 명곡 중에 명곡이라는 곡을 작곡을 하는데, 피아노, 소나타, 피아노, 소나타 32곡을 작곡을 했습니다. 이 피아노 소나타 32곡은 세계적인 명곡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작품을 계속해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발표하는 작품들마다 세계적인 부류의 명곡이 됩니다. 지금도 베토벤의 이 작곡한 곡들은 세계 명곡들입니다. 이 사람은 1808년 그는 운명 교향곡, 운명 교향곡과 전원 교향곡을 발표합니다. 이 곡은 세계적인 명곡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또 현악 사중주 곡을 또 발표하게 됩니다. 이 현악 사중주 곡 가운데 여러 가지 장르를 가지고 다양하게 이 사람은 이 곡들을 발표를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1824년 교향곡 합창 교향곡을 발표를 합니다. 이 합창 교향곡은 부류의 명곡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역사에 보게 되면 이 사람은 1827년 3월 26일 날 3월 26일 날 57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비록 어쩌면 짧은 생애를 살았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엄청난 인류에게 음악가로서 공헌을 했습니다. 베토벤이 마지막 죽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귀머거리인데도 하나님께서는 영혼의 찬양들을 작곡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베토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것을 생각합니까? 귀머거리인데도 그런 한숨하는 좌절했지만 결국은 다시 일어나서 그런 세계적인 위대한 음악가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어떤 것이 나를 괴롭힙니까? 어떤 것이 나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일어나는 믿음의 성공자가 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를 믿음을 테스트하실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22장 1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100세 때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100세 때 받은 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는 가혹한 명령을 하십니다. 모리아산에 너 아들 독자 이삭을 데려다가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는 시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시려고 했습니다. 이 아브라함 믿음이 어느 정도의 믿음인지를 알아보시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모리아산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갖다 바치라 할 때에 기꺼이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데리고 사흘 길을 걸어서 모리아산에 이삭을 데려다 놓고 칼로 내리치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칼을 거두어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22장 16절에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감당하게 하실 때 순종하는 이 사람을 가리켜서 너는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예수님 시대에 요한복음 6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유명한 오병이의 사건이 있습니다.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녀자와 어린아이 외에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로 먹었던 사람은 5천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부녀자 어린아이 또 먹었던 사람 5천명을 합치면 학자들은 다음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약 만 명에서 만 5천명이 오늘 그 같은 현장에서 떡과 물고기를 생선을 먹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때에 우리 주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기 전에 요한복음 6장 6절에 보면 옆에 있던 빌립이라는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아,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겠느냐? 성경 강좌입니다. 요한복음 6장 6절에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코자 하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 우리 믿음을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없는 데서 시험하시고 주신 데서 시험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에 걸려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과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은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이때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의 고백을 우리 주님은 듣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200데나리온의 떡을 가지고도 부족하리다. 예수님 앞에서 돈 계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믿음을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은 너무 이성적으로 계산적으로만 접근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성경은 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까요? 신명기 8장 2절과 16절 말씀을 보면 신명기 8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낮추고 그리고 시험한 것은 너 마음이 어떠한지 내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내가 알려 하심이라. 그래서 나를 시험해 보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낮춰도 보신다는 겁니다. 때때로는 일이 막히는 일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불평을 할 것인지, 감사를 할 것인지, 아니면 인간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도로 하나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것을 지켜보시겠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 보면은 왜 이렇게 시험을 하십니까?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 따라하십시오.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나한테 복을 주시려고 시험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네가 이 복을 감당할 만한 믿음인지 그걸 하나님께서 지켜보십니다. 너는 그 정도만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하는 사람이 있고 나는 너에게 계속해서 부어주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가르쳐 로마서 9장 24절에는 우리를 가르쳐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그릇이라고 했는데 오늘 우리가 그릇이면 그릇은 크기가 천차만별합니다. 작은
그릇도 있고 큰 대야 같은 그릇도 있습니다. 내 믿음의 그릇이 작은 그릇이면 더 이상 채워지지 않습니다. 똑같은 비는 내리는데 그릇 준비된 대로만 채워집니다. 더 이상은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그 정도 믿음이기 때문에 아무리 구해도 더 이상 그 믿음의 분량대로 주시지 넘치기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에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환경을 바라보면서 세상 방법으로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은 말씀하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는 게 아뢰라. 그리하면, 여기서 조건부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오늘 주여, 내가 염려하지 않는 것은 어떤 사람이 염려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염려를 합니다. 걱정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드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5장 6절 이하에는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주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왜 우리에게 이 고난을 때로는 필요할까요? 시편 119편 67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내가 고난이 오기 전에는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내 마음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릇 행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만나고 난 데부터는 이제는 주의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주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한데 현실적으로는 고난은 불행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내가 하나님 옆에 바로 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그러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8장 10절에는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내가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내가 너를 고난의 풀무의 불에서 택하셨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시골에 가면 그 뒷뜰에는 농사를 짓다가 농기구들이 꽃갱이, 삽, 호미 이런 것들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곳간에 들어가면. 그런데 오랫동안 방치된 이 호미나 꽃갱이 이런 농기구를 보면 녹이 시뻘겋게 잔뜩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망치를 두들기도 떨어지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 녹이 잔뜩 썰어있는 이런 곡갱이 그리고 호미를 대장간에 가서 거기다 불 속에 집어넣어서 벌겋게 달구어서 꺼집어내서 두들기면 다 떨어집니다. 우리 모습을 말합니다. 고난의 풀무불 속에 들어가 버리면 내 육에 붙어있던 세상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면 나는 새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나를 축복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이 고난의 풀무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므로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하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에 불시험이 올 때가 있습니다. 이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 영이 너 위에 와 계신다 하셨습니다. 불시험 당하는 사람에게 오늘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불시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불시험을 만날 때 나는 혼자인 것 같고 내가 타준 것 같은데 그러나 그분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은 그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히말리아 산악지대에 가면 고센 지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고센 지역에 가면 독수리들이 서식하는 유명한 곳이 있습니다. 이 히말리아 고센 지역에 서식하는 독수리는 특이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고센 지역의 독수리는 알을 낳아서 새끼가 부화되면 바로 어미 등에 이 갓 부화된 새끼 독수리를 등에다가 실습니다. 그리고 창공을 높이 높이 올라갑니다. 끝없이 끝없이 올라간 이 어미 독수리는 등에 타고 있는 새끼 독수리를 떨어뜨립니다. 이 새끼 독수리는 한 번도 날아본 적이 없습니다. 날갯짓 한번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 새끼 독수리는 갑자기 어미가 공중에서 떨어뜨리는 이 과정에서 너무 놀라서 자신도 모르게 날개를 파닥거리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떨어지면 땅에 닿으면 죽을 수 있습니다. 어미 독수리는 새끼 독수리가 땅에 떨어진 순간에 바로 또 낚아채서 다시 등에 태우고 또 올라갑니다. 수십 번을 반복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 과정을 거친 동안에 어린 새끼 독수리는 점점 날개를 펴고 날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뭘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마치 새끼 독수리를 훈련을 시키시듯이 우리 스스로 날 수 있는 이런 믿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조류 중에 타조가 있습니다. 조류학자가 타조를 연구를 했습니다. 타조알은 돌덩어리처럼 대단히 딱딱합니다. 잘 깨지지 않습니다. 망치로 두들겨도 잘 깨지지 않는 것이 타조알입니다. 그런데 조류학자가 이 타조 새끼가 알을 깨고 부화되는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타조 새끼가 알에서 부화돼서 나오는데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새끼가 그렇게 계속해서 이 알을 밖으로 나오기 위해서 껍질을 깨는데 너무너무 힘들어한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 조류학자가 도와주려고 이 타조 알 껍질을 대신 깨줬습니다. 타조 새끼는 나오다가 죽어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힘들고 처절한 타조 알에서 빠져나오려고 해서 몸부림치는 이 과정을 통해서 그런 생명력이 생기고 그리고 날개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쉽게 나왔더니 새끼 타조는 죽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강한 자가 되기 원하십니다. 너 스스로 강한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내 힘으로 일어서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반드시 모든 신앙생활이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좌우로 흔들리지 말고 강한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에게 찾아온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신학생입니다. 이 사람이 저에게 찾아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을 만나고 난 후 상담을 하고 자신은 삶을 포기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대단히 건장하고 인물도 출중한 사람입니다.
제가 본 그 청년은 앞으로 이 사람이 목회를 한다면 참으로 훌륭한 목회를 할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그에게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가 하는 말은 오랫동안 교제하던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결혼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학교를 들어가면서 두 사람 사이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매가 나는 목사 아내가 되는 것은 내가 원치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사모의 길을 포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헤어지자고 했다는 것입니다. 결혼 준비를 다 해두었는데 이 사람으로서는 굉장한 충격을 받아버렸습니다. 이 청년은 그 자매를 무척 사랑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신은 삶을 포기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그 사람을 붙들고 기도해주고 앞으로 얼마든지 큰일을 할 사람이니까 그 여인이 가는 길은 그 여인이 가는 길이 따로 있으니 당신은 사명자의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이 시험을 잘 극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혼자 두지 않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믿음 지켰더니 그는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질 때 다니엘서 6장 10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기도하다가 이 사람을 시기한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들이 이 사람을 고발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는 다른 신에게 절을 하거나 기도를 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법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자신의 신앙을 순교자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럼 결국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천사를 사자굴 속에 들여보내셔서 이 다니엘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과 동시에 있었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역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순교자적인 그 믿음을 지키고 있던 그들은 풀무불 속에 던져집니다. 불 속에 던져졌을 때 천사가 들어가서 이 세 사람은 불에 거슬린 냄새 하나 없이 머리카락 하나 불탄 것도 없이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불 속에서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의 유명한 사람입니다. 창세기 전체에서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가운데서 요셉 이야기를 가장 많이 기록하고 있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그는 17살에 형제들에게 미움을 사서 구덩이에 던져지게 되었고 노예 상인에게 팔려간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해와 달과 별이 자신한테 전하는 꿈을 꾸었고 곡식단들이 전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그 꿈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이 어떤 것인가요? 말씀이 내 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내가 붙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환난이었습니다. 꿈을 주시고 바로 환난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노예로 팔려간 그는 13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보디바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갔던 그는 그의 아내가 유혹할 때 이것을 뿌리친 것이 죄가 되어서 감옥으로 떠들어갔습니다. 감옥으로 들어간 그는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을 만나게 되었고 그들 꿈을 해몽해 주었습니다. 이 일을 계기가 되어서 그는 바로왕 앞에 서게 되었고 그는 국무총리가 되게 됩니다.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연히 갔을까요? 아닙니다. 그곳에 국무총리를 세우기 위해서. 이 사람은 그곳에 갔을 때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간 그 자리가 고난의 자리인 줄 알았는데 눈으로 보는 것은 고난의 자리였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자리는 축복의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이 사람은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 못 만납니다. 그곳에 들어갔더니 그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살고 있는 현실이 고난의 자리이며 마치 요셉처럼 내가 감옥에 갇혀있는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바로 그 자리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환난에서 축복으로 옮겨가는 국무총리의 자리에서는 요셉처럼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실 것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이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대로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 시련을 견뎌낸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은 그분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여러분 범사위에 이 축복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성으로 축원합니다.